충남 지역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 급식으로 공급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처음으로 보령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개소하며 이곳에서는 관내 85곳, 12,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역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공급하게 됩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학교급식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